간단하나 정하우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부로 다시 뵀는데요. 아, 네. 이번에 하이큐빅 모델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제 네. 정상적으로 저희가 시공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재촬영을 요청했고요. 네. 네. 지난번에는 3x6 사이즈의 네.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건 창고가 없는 모델 같아요. 아, 대신에 저희가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 6m만 해라, 6.6m만 해라, 뭐 7m도 괜찮다, 중심선으로.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문 받은 건데. 네. 저희가 6m60으로 늘려드려가지고 아, 창고 없는 모델로 지금 진행한 거고요. 네, 가격은 동일한가요, 그러면?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아, 동일한 가격으로 창고가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하거나 그렇죠. 이처럼 창고가 없이 그냥 네. 풀로 3x6.6으로도 제작 가능하거나 네, 맞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고요. 네, 네. 지난번 모델은 출입문이 오른쪽에 있었었는데요. 네, 네. 이거 왼쪽이네요. 네, 맞아요. 건물주께서 네.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산을 좌우 반전 네, 가능한 거고요. 네, 네, 네. 전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창이 되어 있고요. 네. 네, 대창 위에는 다락이죠. 저희가 다락이 있고, 네. 우리 그 일반 컨테이너 보셨듯이, 네. 전면을 두꺼운 철을 대가지고, 네네네. 빗물이 뒤에로 흐르게끔, 네.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네. 네. 여기가 다락이 아니고 거실 네. 같은데요. 아, 거실인데, 거실이 네. 좀 개방감 있게, 네. 저희가 좀 창문을 달아드렸고요. 네, 그렇죠. 네. 여기가 거실 네. 환기창이고, 여기가 다락입니다. 네네. 여기가 아, 여기가 다락이고. 네, 여기가 네네네. 다락이고요. 여기는 네. 싱크대. 싱크대가 네네. 좌측에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어닝을 이렇게 달아도 상당히 좋으네요. 맞습니다. 어닝 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중간에 네. 이렇게 파이프를 대드렸고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어닝 크기는 한 6m 정도. 네, 6m. 거의 꽉 찬 네. 사이즈로. 네, 맞습니다. 네. 요건 물론 옵션이겠지만. 요건 옵션이고요. 설치해서 네. 출고가 될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설치해서 지금 출고 대기 중. 아, 출고 대기 중이고요. 네, 자, 좌측 보겠습니다. 여기가 네. 싱크대, 네. 환기창, 그다음에 여기가 이거는 별도로 네. 주문을 하셔서 제가 아, 측면에 하나 외부 달아드릴 거예요. 아, 달아주셨고요. 네, 네, 네. 다락에 픽스창과 여기가 화장실 환기창. 네, 네. 그리고 밑에는 네. 여기 수도 배관 라인. 네, 수도 배관 라인. 동일하게 구성 해주시네요. 이렇게 하이박스 좀 고급으로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중으로 이중으로 해서 방수 콘센트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도 수압변, 수압변 네네네. 같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네. 디폴트로 맞습니다. 제작을 해주시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중 페어, 여기도 이중 페어, 네. 저기도 안쪽도 이중 페어. 아,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네. 아, 네네. 이중 페어로 해서 네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방충망은 기본으로 가고요. 방충망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스퀘어로 정상적으로 처리해드렸고, 네. 여기 뒤에 선 들어가는 부분도 네네. 이거 아무래도 하이큐빅이라고 고급이니까 네, 그렇죠. 박스를 하나 더 달아드릴 거예요. 네. 자, 대표님 이거 그 하이큐빅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이 벽체 높이만 3200이고요. 네. 바닥부터 끝까지는 3450. 3450. 네네. 엄청나게 일반적으로 높게. 20cm 정도 높죠. 20cm 정도 높고 네. 뒤에 대표님 보시면 네. 하이큐빅 지금 제작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제작되고 네. 있는 바닥에 프레임 좀 아 그러실까요? 네. 보고 싶은데요. 네네. 야,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용접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예요. 네네. 이 BSR은 4.5T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아, 지난번에 버니어 네. 캘리퍼스로 네네네네. 직접 측정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아연을 다 사용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연. 보시면 전부 아연입니다. 아연이고 저희가 지게발도 네. 사실 이렇게 보강을 잘 안 하는데 양쪽 다 보강 제대로 하고요. 아,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양쪽 다 그렇게 해드리고. 네. 저희가 어차피 페인트 칠하면서 네네. 하부 전부 다 페인트를 칠하고 합니다. 용접 부위. 아, 용접 부위를 아, 방청 처리를 하시네요. 그래, 네. 그래야만이 이게 오랫동안 포식이 안 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뼈대를 보니까 상당히 높네요. 거대한 것 같은. 거대한 실제 것 같은 이렇게 제작되는 과정을 네.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믿음이 있게 그리고 지금 보실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파이프를 전부 다 네. 각을 쳐서 일을 합니다. 그라인드하고 아. 이게 사실 이게 그냥 하면은 일도 쉽고 네네네. 엄청나게 빠른데 네, 아. 이게 사실 보기도 싫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각 쳐서 일 하나하나 다 잡는다는 게 네. 거의 작업자가 하루 정도 더 걸립니다. 거의 하루 정도. 예, 아. 거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제작 또 다른 저 안에 과정 페인트 칠하고 하는 과정도 있고요. 네. 내장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네, 네. 페인트도 궁금합니다. 네, 네, 네. 가 보시죠. 네. 네, 하이큐빅의 한쪽 창고형 모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미 이게 다 칠해진 겁니까? 아, 아니죠. 예. 이거는 이제 페인트가 상도 하도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광면다이라고 하죠. 일단 네. 녹 방지 하도를 먼저 칠하고
아, 녹방지 차원에서 그렇죠, 하도를 그렇죠. 먼저 칠한 거예요. 이게? 칠한 다음에 이제 상도를 한번 더 치르는 거죠. 뭐 칼라 이제 원하는 칼라로 해서. 원하는 칼라로 해서. 네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녹방지 하도를 칠한 상태. 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상도가 칠해지면서. 네. 네. 저희는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기본으로 진행이 네,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그다음 공정이 어떤 공정인가요? 아,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들어오시면은 네네. 자, 이렇게 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우레탄이 네. 다 충전이 돼 있죠. 네, 네. 아. 그래서 단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지금 네. OSB 네. 합판이 지금 네, 붙어 있습니다. 자, 일로 한번 오실까요? 전체적으로? 네, 네. 아. 전부 다 우레탄이 보이죠? 이렇게 두꺼운 네. 게. 네, 네, 네. 이렇게 오셔서 이것도 지금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거라 네네. 이거는 지금 다락이 좀 큰 겁니다. 아, 다락이 이렇게 확장 많이 크죠? 네네네. 아. 상당히 지금 크게 해서 지금 예. 진행을 해서 하는 거고 커스텀으로 또 제작이 가능하네요. 당연하죠. 아. 네네네. 그래서 이 보시면 우리 지금 시그니처 같이 친환경 합판을 한번 대주고 네. 석고를 시공합니다.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아무 데서나 못을 박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단하고 따뜻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다 장점이 엄청 많은 거죠. 네네. 이 단열재를 지금 연질 우레탄 봄을 네네. 지금 도포한 그 장면 혹시 있을까요? 아, 있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피디님께서 네. 지금 촬영을 못 하셔서 네네. 저희가 자체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아. 그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바로 옆에 한번 또 하이큐빅 아, 네. 모델. 맞습니다. 자, 제작되고 네.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게 합판을 이렇게 다 쳐주고 네. 그리고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우 아우. 손 아프십니다. 자, 그리고 석고를 치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뭐 아까 계속 설명했듯이 단열. 단열. 네. 강도. 강도. 네네. 견고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죠. 자, 일단 보시면 이 벽에 네. 2x4로 해서 네네네. 2x4만큼의 네, 연질 우레탄 폼을 쏘기 때문에 그 이상 쏘아지죠. 네. 이만큼 쏘아지는 거. 그러니까요. 그 네. 안에 또 내부 벽까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한 18cm, 20cm 정도. 두께는 그렇지만 네. 실제 우레탄 쏘아지는 면적은 한 13cm에서 15cm? 15cm 정도. 네네네. 네. 우레탄 폼을 쏘기 네. 때문에 전체적인 벽은 상당히 네. 두껍게 지금 제작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그런 선입견을 네. 확실히 벗어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요. 네. 새롭게 바뀐 하이큐빅 네. 3 곱하기 6.6 모델의 좌측 출입 문형 네. 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난방을 안 켰는데도 상당히 따뜻한데요? 아, 그렇네요. 오퍼사들 네. 같은데? 오퍼사들 같습니다. 네, 네. 이 모델은 지금 좌측 출입 문형의 오른쪽이 네. 네, 거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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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거실부터 안내를 해주십시오. 네. 자, 저희 보시면은 이 옆에 측면에 네. 큰 미라이창 넣어가지고 네. 개방감을 완벽하게 좀 해드렸고요. 아, 여기는 원래 픽스창이었는데 네, 이분은 네. 어쨌든 주문을 이렇게 하셨고요. 아, 가능합니다. 선택 가능하네요. 네, 가능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천정은 올 지금 저희가 그 간접등인데 네. 이게 사실 이게 예쁘기는 해요. 네네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쪽만 간접등 있는 거 네. 이런 좀 형태로도 지금 개발할 예정이고요. 네, 개발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면에 대창으로 대창, 네. 네. 대창을 저희가 시공했고 네. 대창 후에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었는데 미관상. 네. 네, 미관상 저희가 하나 내드린 거예요. 채광을 하기 때문에 오, 채광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답답해요. 그렇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이거는 3 곱하기 6.6이라 확실히 거실이 크네요. 네네. 네, 그리고 거실. 이게 사다리를 좀 길게 뺐어도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 네. 여유가 있네요. 약간. 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출입문에 또 뭔가가 좀 설치가 됐어요. 네, 이거는 건축주님께서 원하셔서 아. 옵션으로 좀 달아드리는 것 같아요. 네, 방충망 네. 되어 있고요. 단열 방화문 적용됐죠? 네, 그렇죠. 단열 방화문. 단열 방화문.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네, 싱크대. 싱크대는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하고 네, 네 저희 개수대. 개수대. 네. 네. 그다음 인조 대리석에 네, 네, 네. 페트보드로 네. 마감이 또 되었습니다. 한풍 네. 후황이 있고요. 네, 후황 네. 되어 있고 네, 네, 네. 하부장 상부장 되어 있습니다. 네. 천장은 편백나무로 네. 네, 마감을 해주셨고요. 네. 네. 오른쪽에 여기에 여기는 냉장고.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게끔요. 네, 네 해드렸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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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뭐 대부분 동일한데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50리터 짜리 다른 거. 50리터 전기 온수기. 네네네. 불편하기는 하죠, 사실. 네, 불편한데 가능하다라는 네네네. 부분. 리빙 보드로 전체로 마감됐고요. 맞습니다. 좌측에 수건장, 네. 환기창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네. 좌다락형, 우다락형 네네. 선택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락도 한번 올라가. 네.
자, 올라가실까요? 네네. 지금은 좀 올라가는 게 좀 수월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네. 같이 편안하게 올라가서. 네. 네. 자. 네. 어이구. 상당히 여유가 있죠? 네, 상당히 여유가. 아, 확실히 네. 여유가 있네요. 아, 전번에 촬영할 때는 이게 대해서 불편했었는데 매립등을 달았습니다. 아, 매립등 2구로 네. 네, 설치를 해주셨고요. 네. 개방감이 상당히 아, 좋아요. 이게 아. 너무. 야,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저도 어. 지금 이거 신제품 한 거 처음 올라가는데 네. 와, 통창 넣으니까. 네, 그러니까. 필성 넣으니까 넣고 앞뒤로 또 환기. 네. 와, 이거 네. 뭐 너무 1층에 거실도 네. 개방감 있게. 맞습니다. 창문이 4개. 네, 네. 다락도 창문이 3개. 3개. 어. 바닥에 난방 들어와 있으셔? 네, 네. 바닥에 이제 전기 온돌 그 조절기 있고요. 네. 네, 난방 돼 있고요. 네. 모누름 장판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무드등을 뒤까지 달아 주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된 새로운 3x6.6 사이즈의 하이큐빅 모델. 네. 네. 가격 정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층에 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려가 보시죠. 네, 네. 네, 이상으로 가나다라 정화우진에서 새롭게 3x6.6 사이즈의 거실 확장형 하이큐빅 모델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지난번 상당히 극강 가성비로 세 가지 모델도 리뷰를 잘 마쳤고요. 이번에 하이큐빅 모델,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가격 정보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난번에는 1,550만원에 네. 일시적으로 150만원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얼마에 출시가 되었나요? 사실 1550을 다 받고 출시가 돼야 되는 제품이지만 네. 이 너무 많은 분들이 DC해서 좀 해달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 3개월 한도 내에서 네. 75만원 DC해가지고 아, 네. 1475만원에 네. 3개월 동안 네. 행사를 하겠습니다. 네. 네. 1475만원의 부가세 별도로 네, 네, 네. 약 3개월에 걸쳐서 또 할인 네. 이벤트를 또 적용을 해주시고요. 네. 네. 2023년 마지막 리뷰 영상이 될지 네. 아니면은 한 편 더 촬영할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제품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찐질방이 구비된 그 농막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아, 드디어 찐질방을 네, 출시가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별도의 찐질방, 네. 별도의 온돌방, 구돌방 네. 이렇게 한 네 가지 모델을 출시하지 않을까. 한 한 달 안에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출시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찜질빵, 구들빵이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